이것을 공개한 오늘 또 한 발짝 부자가 된 네, 그런 기분이십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스타 내 20자 댓글 노하우를 공개한다. 스타 그 첫 번째 시간, 경제활동의 꽃, 기부. 9년 동안 30억을 기부한 걸어다니는 휴먼뱅크, 김장훈. 30억이라는 돈을 김장훈 씨 이름으로 저축한 게 아니라 기부하셨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랬더라고요. 와. 아니 30억이 되게 큰 액수잖아요. 그래, 예.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니까 그렇게 기부를 한 거 아니냐. 지금 자산이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자산은 저런. 300억 되나요? 아, 그럼 아니 왜 갑자기 300억? 아니 왜냐하면 이제 11조, 11조 10% 개념이니까. 아, 저희 집 가훈이 19조래가지고요. 11조가 아니라 저희 집 가훈이 10조예요. 10 중에 9을 네, 90%를 기부하고. 네, 이 정도 해가지고 자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뭐 갖고 있는 거는 잘 없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30억 기부의 이유가 담긴 보물상자들이 네. 지금 저희 앞에 있습니다. 자, 보물상자 올려주세요. 자, 첫 번째 보물상자. 물건은 단체 사진이에요. 예. 자, 어린이들하고 함께 찍은 아이들을 위해서 김장훈 씨가 무언가를 갖다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보물 상자를 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뭐예요? 이게 지금 영수증. 예예.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예. 5천만 원 정. 혹시 그게 날 같잖아요. 예. 옛날에 월세 살던 진짜 뼈저리게 가난했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혹시 지금 좋은 일 하고 계신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다음 보물상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펜? 다음 펜이에요? 예. 글쎄요. 이 볼펜 회사 하시는 거 아니죠? 볼펜 회사? 볼펜 회사에서 생긴 수익금으로 기부를 하셨다. 아니면 이 볼펜을 만드는 회사에서 뭔가 스폰서를 많이 받았다? 아니면 진짜 말 그대로 김장훈 씨의 팬? 팬 여러분을 다 그 상자 안에 넣을 수 없으니까 그냥 하나하나를 넣은 거 아닌가. 설마 아무래도 그렇게 제가 유치하게. 그런 거 은근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니, 그 정도까지는 안 해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노래하는 산타 김장훈. 그가 30억을 기부할 수 있었던 놀라운 이유들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이유, 매일매일 기부한 만큼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남을수록 부자인 이유를 보여주겠다는 김장훈이 안내하는 곳은 한 놀이공원. 이런 스케줄이 짭짤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근데 경제적으로 왔어요. 김장훈이 말하는 값어치 높은 경제적인 스케줄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 걸음에 달려온 장훈을 반기는 아이들. 김장훈이 말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값진 스케줄이란 저 매달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는 물건의 봄소품. 이거 뭐냐? 단체로 여는 선생님 못지않게 아이들을 인수하며 자상하게 챙기는 김장훈. 아이들의 바람대로 바이킹이 함께 탑승하는데 진짜 싫어요. 아니 근데 이게 뭔가요? 하자마자 저절로 맞잡은 두 손? 운행하자마자 들리기 시작하는 난닝은 샤우트 챔프. 김장훈 씨 너무 약한 모습 보이시는 거 아니에요? 그만해요! 약간 노래하실 때 창법이 나오는 것 같아요. 야 뭐 옆에서 손이 너무 좋아요. 아, 수고해서 싸. 옆에서 그만하라고. 일부러 제가 오바해서 무서운 척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아, 왜냐면 너무 제가 막 담담한 거보다 같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래 애들하고 섞이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거죠. 때론 진영처럼, 때론 아빠 엄마처럼. 아이들과 스스럼 없이 지낸 지 어느새 10년이 다 돼간다는 김장훈. 그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베푼 것만큼 김장훈이 얻은 것 또한 매우 크다고 합니다. 남을 돕는다는 건 사실 자기를 돕는 거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행복해서 하는 거겠죠. 10년 됐죠. 10년 됐고 뭐 지금은 가족이에요, 가족. 애들이 먼저 또 찾고 뭐 특히 명절 때라든지 또는 무슨 뭐 이렇게 기념일이라든지 꼭 옵니다. 매년마다 와서 1년에 한 그릇 한 4, 5천만 원 이상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98년 일찍 발매와 함께 세계 보육원의 후원 시작. 각각 500여만 원씩 매달 1,500만 원 기부. 그 외에 청소년 교회 설립과 부르 청소년 도시에 12억, 청소년 쉼터 버스와 단체에 1억 5천 3천만 원 등 2007년 현재까지 수입의 99%에 달하는 금액 30여억 원을 모두 기부. 정기적인 후원만 매일매일 50만 원씩 하며 그 이상의 행복을 얻고 있는 김장훈. 이렇게 기부할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김장훈의 집에 있다고 합니다. 많이 본 집에 사시네요. 어, 네. 자, 어떻게 사시는지. 볼, 볼 것도 없다니까 집에. 우와, 이렇게 근사한 미니어처가 있는 김장훈의 집 공개. 먼저 거실. 근데 휑한 게 혼자 외롭진 않으세요? 워낙 뭐 혼자서 하는 게 많고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취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김장훈이 제안하는 식구를 위한 취미생활. 제가 화초들을 좋아해요. 화초들을 제 애들처럼 이렇게 좋아해서 날짜 다 써놓고. 집안 곳곳 김장훈의 따스한 손길이 묻어있는 화초들. 아, 진짜 잘 키우셨네요. 관리를 해가지고 물을 쫙 주는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웃기게요. 진짜로 애정을 받고 죽어가는 애정을 받고 막 하면 살아나요. 여기 밖에가 이제 7월실이에요. 참 정이 많은 분이세요. 얘가 치료실.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잎이 있다가. 완전 뼈다귀네. 네, 전국 투어를 갔다 열흘인가 갔다 온다니 얘가 완전히 물을 못 주니까 거의 죽은 걸 갖다 살려서 아랫부분을 이만큼 제가 살린 거죠, 지금 현재. 오, 진짜. 이 친구도 지금 비실비실해서 여기서 이제 치료가 되면 안으로 들어오죠. 들어오고 안에서 비실비실한 애들은 다시 이제 일로 나가게 되는 입원실과 그런 병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화초들의 화초 키우는 거는요. 일단 제일 좋은 게 그 말 공기, 자연 공기를 자주 쐬주는 게 좋고 또 하나는 물을 너무 많이 줘도 안 좋고 정말 맞아요. 애정을 갖고 저렇게 맞아요. 써가면서 적당한 때 줘야지. 생각난 김에 물을 주려는 장훈. 마치 아이들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엄마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애지중지.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있으려만. 그래도 유난히 더 애착이 가는 화초가 있다는데요. 저희한테 살짝 얘기해주세요. 화초가 다른 화초가 재미있는가 봐. 이게 얘는 진짜로 좋은 화초예요. 기둥에 이렇게 뚜껑이 잘 없어요. 지금 뭐 보시는 분은 알겠지만. 엉덩이가. 잘 잡네요. 나무 이제 이거는 그런 느낌이죠. 화분이 아니라 화분을 빙자한 초, 장초. 제가 초를 진짜 좋아해가지고 초 말. 초 좀 보여드릴까요? 네. 김장훈의 두 번째 취미는 바로 초 모으기. 네, 예쁜데 이 애와 연관해서 불꽃이 난다고 좀 민망한. 재미있는 초가 많네요. 네.